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. 오로라가 제대로 모습을 드러내자 서론엔 알아들을 수 없는 함성만이 가득합니다. 자연의 아름다움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때로는 무색할 때가 있습니다. 외마디 함성에 인생에서 느꼈던 수많은 감동과 경외가 다 섞여 있으니까요. 선생님 카메라가 아름다움이 어느 선을 넘으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. 하늘을 뒤덮은 오로라 폭풍은 그 자체로 예술 작품이자 엄숙한 자연의 의식처럼 느껴집니다. 우주 속에서 아주 미약하고 나약한 인간들에게 던지는 하늘의 메시지 같다고나 할까요? 그 말초신경이 인간 세포에 있는 말초신경이 다 고두선다는 느낌이 들고요. 아, 하늘의 얘기가 별의 얘기라고만 들었던 우리의 얘기들이 현실 속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꿈속에 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디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. 성불에서 뭐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. 진짜 벅찬 가슴이 여기까지 확 올라가지고 눈물을 탁 치는데 참는데 되게 행복했어요. 소원 이룬 것 같아요. 너무 행복합니다. 그냥 카메라 접고 누워 있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. 아 진짜 못 보고 갈 줄 알았는데. 와 진짜. 아 얘기할까 봐 눈물 나. 아 오로라를 보니까 진짜 이제는 한국 가서 못할 게 없을 것 같아요. 정말 뭐든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주의 신비를 두 눈으로 확인하며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슴속에 억눌러둔 무언가를 무장해제합니다. 미처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했던 꿈, 소원, 자신감, 행복. 그 모든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게 만드는 오로라는 참 신기한 힘을 가졌습니다. 어쩌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동토보다 더 혹독한 꿈을 잃은 땅이라 그런지도 모릅니다.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인간은 아주 짧은 순간을 살다 갈 뿐이거든요. 주어진 시간 안에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가면 후회가 없을까. 저는 오로라를 보는 게 꿈이었어요. 실제로 오로라를 보고 제 인생도 바뀌었고 정말 신비롭잖아요. 저 밤하늘 꽉 채우고 그냥 빛이 쫙 쏟아지는 그 오로라. 그 신비로움을 요새 힘든 분들 많은데 보고 위안을 받고 정말 새 삶을 꿈꾸는 그런 계기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.